여러분들 바베큐 좋아하세요? 바베큐? 바베큐라는 말이 이쪽 남아메리카 쪽에 바르바코아라는 말에서 전달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베큐하고 바르바코아가 어떻게 다를까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줘봐, 무슨 사람 그렇게 많지? 예약해놓고 잘했네. 산체스? 어우, 산체스란 이름이 여기서 통하지요. 이럴 땐 이름 잘 적는 것 같아. 일단 주문을. 여기 바르바코아는 원래 1kg 기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부분이 다 가족들 단위라 저는 혼자 왔으니까 반만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주문을. Buenas tardes. ¿Puedes ordenar? Medio kilo barbacoa. ¿Cuál más? Pulque. Pulque. Por barbacoa. 아, 여기 역시 살사 나왔죠. 같이 먹을 양파하고 라임. 바르바코아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오래전 조리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전에 여기는 가축들을 키우지 않고 잡히는 가축을 위주로 먹었는데 그런 동물들이 사실은 야생생활하니까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질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독특한 조리법이 생겨났는데 일단 웅덩이를 파서 나무를 먼저 확 떼갖고 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굽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짧게는 8시간에서부터 길게는 하루 종일 밤새 놔둔답니다. 그러면 그게 잔열에 의해서 연기도 나면서 쪄지듯 구워지는 거죠. 나왔습니다. 바르바코아. 오유. 언뜻 보면 이게 뭐 찐 것 같죠? 훈연 냄새는 아니고 약간 불에 거슬린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열기는 아직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냥 먹으면 이거 약간 이상하게 쳐다본답니다 사람들이. 바르바코아를 당연히 또르띠아에 사 먹는 거지 바르바코아를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 아마 쳐다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애기들만 이렇게 먹는 건데 맛있다. 맛있는데? 부드러워. 양고기인지 알 수 있는 맛이 한 20분의 1 정도. 근데 되게 기분 좋은 고소한 맛 나는데 근데 양고기의 맛보다는 일단 느껴지는 게 되게 부드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요 집이 요게 유명하다는데? 먹을 준비 됐죠? 아, 그냥 먹는 것보다 도르띠아 먹어야 맛있구나. 아까 20분의 1 양고기 맛이 약간 나는 거 전혀 안 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한 장 더 잡죠. 아, 그 맛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보통 팔도장터 같은 거 가면은 통돼지 바베큐 해줘. 통돼지 바베큐 뜯어 막 장조림처럼 막 뜯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거기에 약간 간이 짭짤하게 돼 있고 기름기가 좀 더 풍부하고 수분이 더 촉촉하고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근데 이 조리법이 마게이 선인장 잎사귀로 고기를 싸놓고 찌듯이 굽듯이 하니까 마게이는 알로에처럼 생긴 선인장입니다. 고기가 잘 안 싸지니까 이걸 미리 구웁니다. 고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냄새도 많이 잡아주고 확실히 연해져요. 되게 연합니다. 흔하게 표현하는 거로 아르바코아는 또르띠아보다 더 부드럽다. 근데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또르띠아 색깔이 특이하죠? 우리 보통 또르띠아 하면 약간 또란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검은틱틱하죠? 이거는 파란색 옥수수로 만든 거예요. 파란색 옥수수 알갱이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석회수에다가 한 30분 이상 끓인답니다. 이 석회수의 역할이 뭐냐면 그 옥수수 안에 있는 섬유질을 끊어내버리고 소화가 가능하게 한답니다. 이게 독특한 나름대로의 조리법이랍니다. 근데 갈아낸 거를 뭐라면 마사라고 그러죠. 마사. 그 마사를 갖고 이제 반죽을 해서 구워낸 게 또르띠아. 멕시코 사람들은 푸른색 옥수수로 만든 또르띠아가 더 구수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파란색 옥수수로 만든 또르띠아의 느낌이 아 이건 수제야 뭐 이런 느낌이 있답니다. 우리로 쳐도 네, 먹을 자격 되죠. 이 정도면 먹고 그렇게 선인장 밑에를 긁어내서 나온 수액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거든요. 맛은 약간 연한 막걸리 맛이고 봤어요 지금? 찐득찐득한 거? 아 이게 좀 그렇구나. 약간 전분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 예, 끈적끈적한 게 걸쭉한 뭐 괜찮은데? 확실히 살사가 맛있어야 되는데 이 집 살사 맛있네. 진짜 타코의 3대 요소가 딱 맞아. 또르띠아, 살사 고기인데 삼박자가 빡!